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네,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범우 기자,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네, 방화를 시도한 건 29일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. 태안군 소속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기름이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군수실을 찾아간 건데요. A씨는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부속실 직원들이 제지하자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. 방화 시도 20여 분 만에 태안읍의 한 주유소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. 다행히 불이 실제로 붙진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당시 가세로 군수도 군수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. 여기서 나 죽어도 되냐,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뚜껑을 열더라고요, 바로 기름통에. 그리고 라이터를 주머니가 있었는데, 이제 대화를 풀자고 했는데, 그분은 이제 대할 의지가 없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이제 신고까지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. 네, 다친 사람이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불까지 지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 A씨는 군수실로 향하기 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.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동료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일부 집기도 부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경찰은 직장 내 업무 갈등 때문에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A씨는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경찰은 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.